제주도에 와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야자수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야자수나무는 늙을 줄을 모르고 항상 이렇게 미인답게 이렇게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바로 서귀포 옆에 밑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소나무들도 좋고, 소나무는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는 방법은 처음에 자랄 때만 약간 도와주고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잘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늘 간섭을 하면 못 쓰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야자수 나무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여기 와서 보면은 동남아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야,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걸어가는 모습도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 봐라. 이런 나무가 어디가 있나. 아, 이거 야자나무가 반드시 안 가고 소나무 있는 데로 쭉 올라와서 비뚤어지게 큽니다. 예. 대만만 가더라도 이런 야자수는 나무가 많은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여기가 대정향교입니다. 지금 고려정자. 나는 이제 발을정자인 줄 알았네. 자, 여기가 저 제주 목산하에 있는 곳으로서 대정향. 나는 여기가 정자 고려정자인데 나는 발을정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전사청이고, 저게 지금 삼방불산이, 삼방. 아주 이 대정향교의 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도 바로 이 대정현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했고, 아주 그, 넓은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향교를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공자님 같이 훌륭한 분을 모실 때는 엎져서 들어가라. 아, 이런, 아이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성전입니다. 대성전. 크게 이룬다는 그런 뜻인데, 대성전. 예. 여기는 의전당입니다. 의전당. 자, 여기 보면 의전당이고, 자, 예, 저 제주도에서 아주 큰, 그래도 우리 김승환 회장은 나주 향교의 간부를 맡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주도 대정향교를 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 2500년 전 만세 사표이신 공자 스님 저 스승의 덕을 이어받고 그 학맥을 이어서 조선 시대 지방 대학의 역할을 했던 그런 향교 선비의 자세를 새롭게 갈아뜯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 출입문에서 보면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문으로 해서 느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겸손하게 살으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가르침인
예. 미니애지신을 예,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지금 이 대정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향교를 본다는 것도 예. 상당히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